809번을 보시면은요,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 게,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에서 M과 N은 각각 모서리 FG와 GH의 중점이고, 세 점 B, M, N을 지나는 평면으로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정육면체를 자를 때 평면은 끝없이 펼쳐지는 면이죠. 두 이체동의 모서리의 개수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지? 평면은 끝없이 펼쳐지는 면이야. 끝없이 펼쳐지는 면으로 이 세 점을 갖다 진하게 싹 자른다. 그럼 이 세 점만 진하게 자를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저 세 점만 진하게 자를 수는 없어. 자른다니까 칼을 보통 생각하고 칼을 갖다 여기다 푹 찔러낸 다음에 이렇게 도려낸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면은 끝없이 펼쳐지는 면이죠. 평면은. 그럼 칼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널뚱막한 큰 판때기로다가 세 점 진하게 쭉 잘라낸다 이거. 그럼 어느 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느냐?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C와 D의 뭐 중간점 정도는 지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둥근 면이 됩니다.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쉰다 이거. 뭔 말하는지 얘가. 그럼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D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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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건, 아, 잘라져 떨어져 나간 도형은 어떤 도형? 삼각, 뿔, 대죠. 이게 가한가. 남아있는 것들은, 남아있는 도형은 뭔지 모르고, 이름은 없을 것이고, 그때 모서리의 개수의 합을 갖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해야 돼? 상상해야 돼. 그러니까 도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작업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19인 게 껌이요? 와, 무슨 깜짝이야? 와, 깜짝 놀랐네. 아, 이 중간도 하면 나한테 지겨워. 자, 삼각불대의 모서리는 몇 개일까? 떨어져 나온 삼각불대의 모서리. 삼각불대의 모서리는 밑에 세 개, 모서리 아니야? 밑에 세 개, 위에 세 개, 옆에 세 개죠. 총 몇 개? 아홉 개가 나올 것이고. 됐어요? 그럼 남은 도형의 모서리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건 상상해야 돼. 그러나 알겠죠?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 거 몇 개 나올까? 하나, 둘, 세 개죠. 그래, 이게 가능한 거. 밑에 거 몇 개 나올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겠지. 그리고 저쪽 뒤편으로 하나, 둘, 세 개 나오겠지. 그리고 얘랑 얘랑 연결한 하나, 두 개 나오겠지. 밑에 몇 개 있어? 다섯 개, 위에 몇 개 있어? 세 개, 옆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총 몇 개? 열세 개. 답 22가 맞냐? 알겠냐? 812번은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틀리셨어요? 해봤어? 직각삼각형 ABC를 변 AC를 축으로 하다가 얘를 한 바퀴 갔다가 회전시켜버리면 회전체가 생길 텐데 그 회전체의 모양은 이 점과 이 점과 이 회전축이 직각이 되는 그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연결해서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렇게 연결하는 팽이 모양의 회전체가 나오게 될까? 여기까지 이해가 한 건. 그렇게 했을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회전축을 포함한이 아니라 회전축의 수직이라고 그렇게 잘랐을 때 가장 클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요때의 원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뭘 구해야 될까? 반지름 구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얘기한가? 그럼 반지름 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해가니? 그리고 파이얼 제곱 한번 끝나지? 반지름 구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올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하는 방법, 뭘로 구하면 좋을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의 일명
음매공식이라고 해서 알려줬죠. 기억나요? 음매공식. 음매공식 몰라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거 안 알려줬을 리가 없는데. 음매란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직각삼각형 그 이게 있을 때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얘기했을 때요. 여기 높이를 손은 그 다른 데서 다 하니까 나는 좀 특별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근데 얘를 또 밑변으로 잡으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것들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다. 그래서 일명 무슨 공식? 빨리 해. 무슨 공식? 음매공식. 그래서 학교에서는 뭘로 공부할 거야? 소공식이라고 해서 공부하게 돼. 소자잖아. 그니까 음매. 비유사냐 지금? 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 봐봐. 찍. 딱. 여기 H. 10불러. 뭐 곱하기 뭐? 노.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랑 똑같다. 10 곱하기 H는 68에 48. H는 4.8. 이런 센스. 후다. 알겠죠? 이해가? 그 넓이가 얼마, 높이가, 얘 높이가 4.8이라는 건, 이 원의 넓이가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4.8이라는 거지. 얘 가야 안 가요? 얘가? 그럼 파이? 아,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반지름 구하는 거네? 답은 뭐야? 5분의 24 이렇게 나왔거든. 5분의 24. 4.8이니까. 5분의 24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됐어요? 네. 또 질문! 그 숫자 어디까지 내준 거야? 889번까지. 여기 내주지도 않구만, 뭘 많다고. 난타고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난타고 느껴지는 거지. 별로 이게 없어. 881. 881번이야? 그 전에. 882번이요? 878. 878번. 853번부터 봅시다. 854. 오른쪽 기둥,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반원인 기둥의 겉넓이다라고 했어. 기둥이라 그랬어. 잘란 거야. 안에가 비어있는 게 아니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넓이. 그다음 밑넓이. 둘이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옆넓이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 왜? 평평한 면, 둥근 면. 그럼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평평한 면 따로 구하고 둥근 면 따로 구할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기둥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어? 기둥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 그랬어? 기둥의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윗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야. 왜? 이거 기둥이니까 펼치면 뭐 나와? 옆면 직사각형. 예? 반원. 반원 어떻게 구해? 이렇게 그립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봐. 반원이니까. 반원 넘게. 아, 자 여기 8. 길이 안 맞는데요. 자, 그다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얘 둘레랑 똑같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게 맞? 둥근 부분의 길이부터 구해야 되겠네. 둥근 부분의 길이는 원 둘레 2분의 1이지. 그러면 2파이 곱하기 R. R 반지름 얼마야? 4가 나오겠네. 그럼 얼마야? 4파이지. 그 끝이야? 평평한 길이 구해야 되겠지? 평평한 길이가 얼마야? 8이죠? 얘 가야 안 가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8. 얘 둘레는 8 플러스 4 파이 나오겠다. 옆넓이 얘기합시다. 옆넓이 88에 64 플러스 84 32파이. 얘 곱하기 얘니까. 그리고 야는 얘랑 합친 건 얼마 나와? 얘랑 합친 거는 16파이 나오겠지. 왜? 얘랑 합치면 원 나오니까. 그러니까 밑넓이는 뭐야? 밑넓이는 16파이. 옆넓이는 64 플러스 32파이. 여기 두 개 더해버리니까
64 플러스 48 파이. 그냥 가, 안 가. 그냥 가. 차근차근 해서, 식 쓰면서, 식 쓰면서, 식 쓰면서 하셔야 돼. 식 쓰면서, 알겠어요? 식 쓰면서, 7. 그 다음 몇 번? 878번으로. 8, 7. 878. 8, 7. 878번. 8, 7, 8? 8, 7, 8 보자. 계산해서 식 써라. 식 쓰면서 하라 그랬다, 내가. 나중에 폭탄 맞지 말고. 알겠죠? 알겠죠? 식 안 쓰고 그냥 문제 대충 풀었다. 내가 새 책 줍니다, 그냥. 새 책. 8, 7, 8 봅시다. 원뿔의 겉넓이다라고 했어. 원뿔의 겉넓이. 원뿔의 겉넓이. 원뿔의 겉넓이. 그럼 둥근 면은 이 상태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구한다? 전개도로 구한다. 전개도 펼치면 어떻게 돼? 부채꼴 모양이 나올 것이고, 밑에는 원이 나오는데, 길이 몇 가지 말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부채꼴 반지름 길이가 얼마? 7. 7이고, 얘 반지름 길이는 얼마? 3 나오겠죠. 됐어요? 요놈 호의 길이는 얼마? 6파이. 옆날부 구해볼까요? 2분의 1 부채꼴의 반지름 호의 길이. 얘는 9파이. 인조라 이해 가, 안 가? 옆날비 얼마나? 그림 그리고 딱 구한 다음 얼마? 21파이. 윗날비는? 9파이. 전체는? 어, 21파이 플러스 9파이. 이거 얼마? 30파이. 가끔가다 식스라 그랬더니 막 파이 다 떼버리고 마지막에만 파이 붙이는 데인데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네요. 진짜 걸리기만 걸려라 그러더니 막 그렇게 식스기 귀찮으면 하지마. 공부 왜 해?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몇 번? 중심각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중심각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라. 나중에 이제 내가 요령을 알려주긴 했지만 135도. 내가 어떻게 135도 나오느냐 라고 한다면, 그림 딱 보고 생각하세요. 전개도 펼쳤을 때 반지름 길이 얼마? 4. 모서리 길이 얼마? 8. 부채꼴 반지름 8이라는 얘기지? 중심각 크기 얼마? 쓰지. 그럼 생각을 해요. 도형에서 등식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같다지. 네. 뭐랑 뭐랑 같다 해. 부채꼴의 넓이랑 뭐랑 같다 이렇게 세우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랑 뭐랑 같다 해. 부채꼴을 구하는데. 부채꼴 후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가 같다. 등식 세워. 도형도 별거 없어. 그치? 부채꼴 후의 길이와, 부채꼴 후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가 같다. 그 밑면의 둘레 한번 구해볼까요? 밑면의 둘레는 뭡니까? 6파이. 6파이죠.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16파이. 16파이 2파이니까 곱하기 360분의 X. X. 됐네, 이해 갔어? 그럼 여기 파이파이 날려버리고. 됐어요? 뭐 4936. 446. 또 뭐야 이거? 어? 45. 2. 3. 그럼 45분의 X는 3. 3. X는 135. 됐어요? 이해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8.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얼마? 5. 원뿔의 겉넓이가 얼마? 90. 파이. 스톱. 원뿔에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5래요. 이제 모서리 길이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근데 겉넓이가 얼마래 지금? 98이래.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돼. 전개도 펼치게 되면 어떤 그림인 거야? 이런 그림이잖아. 얘 반지름 길이가 5. 모서리 길이 모르고. 마냥 마냥. 코의 길이 얼마야? 18.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야. 옆넓이 한번 구해볼까?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18이죠.
맞잖아. 뭐 얼마야? 5 파이 5 파이 L L 민넓이 한번 구해볼까? 25 파이 25 파이 나 둘이 다 뭐 얼마 나와야 돼? 90 파이 나와야 돼. 아. 야 쟤는 놔두고 가는 거야? 아 친구가 아니었나? 어,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고. 어, 그래 사이좋아 보인다. 아 좋다. 아 훌륭하네. 겉넓이가 90파이라 그랬으니까 밑넓이만 빼주면 얼마야? 65파이지 그치? 65파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5파이? L로 나오는 거니까 싹 다 옆으로 돌려. L은 14. 10 쓰면서 해. 10 쓰면서 10 쓰면서 아시겠어요? 10 쓰면서 그 다음 885 어, 풀 때 겉넓이래. 겉넓이 어떻게 해? 겉넓이 더하기 밑넓이 두 개 해. 됐어요? 됐어요? 그럼 봐. 위에 거 넓이 얼마야? 위에 거 넓이는? 9파이죠? 밑에 거 넓이는? 36파이잖아. 그럼 얘가 문제인 거잖아, 지금. 자, 봐. 얘를 문제를 할 때는 지금 나중에는 그려야 될 거야. 큰 원뿔에서.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야 되지. 이거 전개도 이렇게 그려지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요, 요 길이가 얼마? 5지? 얘는 얼마야? 10이죠? 이해 갔어, 안 갔어? 얘 길이 얼마야?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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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파이. 반지름 3이니까. 얘 후의 길이 얼마야? 후딱, 12파이죠. 식 얘기합시다. 여기 구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 식 얘기합시다. 2분의 1. 더하기 1. R. L. 아, 큰 거. 큰 거에 숫자 한 거 빼야지. 그래. 빼기 2분의 1 곱하기 R. 5. L. 이해 가, 안 가? 간단하게 생각해. 따로 떼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너희들은 식 쓸 때 어떻게 윗넓이 윗 땡땡 그럼 뭐 밑 땡땡 얘는 윗하고 밑하고 다르니까 옆은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 뺀다 이렇게 식 쓰면서 나중에 인수분해 공부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빠져나올 테니까 근데 이거 뭔 말인지 가야 한가 이해하는 거 됐어요.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 외우지 말고 알겠죠? 이런만 외우면 이런만 하게 될 거라 안 된다. 그 다음 887 원뿔에 전개도 원뿔에 전개도 옆면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셔. 옆면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셔. 옆면 길이, 길이 둘레라고 하는 건 이거 전개도에서 옆면 길이 둘레야 도현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만 하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알겠죠? 그럼 얘 9고 얘 뭐야? 직선 길이는 9가 두 개니까 우선 일단 18 먹고 들어가 주시고 얘는 얼마야? 4파이지? 야는 얼마야? 18. 18이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도현아. 더 하면 돼. 어, 18 플러스 얼마? 14. 끝. 어, 그냥 그렇게 만드라는 거야. 전개도 옆넓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 몇 번? 이 숫자 이렇게 선생님 내주면은 한 30분 걸리냐? 30분 걸려요. 더 걸려? 한 시간? 2시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이번까지. 그거밖에 안 걸려? 더 해줘야 되는데, 이거. 예? 두 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당황인데. 일단 빨리 끝내서 RPM을 4주 안에 끝내는 쪽으로 봐. 어떻게 해야 괜찮을 것 같아. 4주 안에. 4주 안에 끝내는 거? 4주 안에 끝나는 거. 4주 안에 끝나는 거. RPM도 이게 RPM도 비슷하거든 구조가. 그러면 10부터 18까지 총 9개 단원이야. 9개 단원. 9개 단원. 그래야 한 번 올 때마다 한 단원씩 하면은 3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에? 맞잖아. 18단원 아니에요? 18단원.
그치, 엄청 마음이 됐다는 게. 18단원 아니에요? 뭘? 앞에 10단원부터 시작하잖아. 아, 그런가? 아, 진짜, 왜 그래? 실제로 저기 뭐냐, 여기 뭐야, 형 오빠들, 언니 아들 막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해갖고 막 책, 한 권 빼는데 막 한 달 막 이렇게 빼고 그랬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얘네들도 했는데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잘했어? 니들 중학교 1학년 거를 세 번 어떻게 빼는데? 열심히. RPM 풀었던 거 기억이 나냐? 라인 들었던 거 기억이 나.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풀 때 옆 넓이 구하래. 저 밑. 땡땡. 할 수 있다. 충분히. 옆 넓이 구하는데 알고 있어. 혹시나 해서 그런 거야. 넓넓이. 넓넓이를 구해보는 거야. 알고 있었어. 큰 넓넓이 한번 구해볼까? 큰 넓넓이는 이거 보면서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곱하기 뭐야? 아이씨, 옆넓이 지켜있으니까 뭐라 욕은 못하겠고. 아. 얘는 큰 거니까 그냥 일단 9. 2분의 1 R L L 12 8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얘는 뭐야? 3. R 곱하기 아하 뭐냐 봐라. 예, 이렇게 해보려고. 됐어요? 그럼 얼마야? 54 파이 마이너스 6 파이 나오버리니까 답은 얼마? 48 파이. 단위 있으니까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면 깎을래 깎을 수가 없죠. 정확하죠? 퍼펙트하죠? 이런 식을 원하는 거다. 이런 식을 문제에 주어져 있는 숫자를 이용한 식들을 어? 너무 암산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너무, 뭐, 이것 좀 너무 깨알같이 또 쓰려고 하지 마. 그 다음 몇 번? 마지막? 아, 여기까지가 숙제였어? 각불은 왜 안 내줬어? 각불, 대표형 봅시다. 너 근데 왜 구역이 그래? 여기 말하는 거였어? 아이, 난 또 뭐라고, 진짜. 난 구역이라나? 하길래 뭐 다 못 풀었다고 하는 줄 알았어. 890번 봐봐. 각불이죠? 응? 뭐 이렇게 하고 웅시렁궁시렁 걱정하지 마. 네 모른다는데 내가 모르게 냅두겠냐? 안 그래 절대 그럴 일은 없다. 9 모른다고 했으면 9 이해시켜줘야죠. 9 이해시켜주고 내가 9 작업 걸어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 절대 모르지 않게 무조건 알 수 있게 내가 만들어. 한 100개째 풀면 다 알게 된다.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사각뿔의 부피. 뿔의 부피. 뿔의 부피. Everybody. Everybody 뿔의 부피.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든 까먹었잖아. 간단하게 민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것도 귀찮다 이제.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 기둥 부피의 3분의 1. 괜찮네. 기둥 부피의 3분의 1. 그죠? 10 불러라. 시작. 3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 곱하기 10. 그렇게 뭐 암산이 자신 있다 이거? 누구야 96? 3위는 뻔뻔한 것. 그럼 얼마야? 40에다 8 곱하면 되니까 320. 그 단위는 어떻게? 제곱 센티미터 쓰면 되지? 네. 부피야? 세제곱이야? 세제곱이야? 알겠죠? 세제곱. 그리고 이런 거 좀 잠깐 볼게.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한 중3쯤 딱 되는 질문합니다. 쌤. C에서 BGD 어떻게 빼요? C에서 BGD를 빼라는 거야. C에서 BGD를 뺀 것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C라는 점에서 BGD를 뺀 것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무식한 거지. C가. 꼭지점이라는 얘기야. 네. C가 꼭지점이라는 얘기야. 저 가운데는 빼기가 아니라 하이픈이라고 있는 거고. C하이픈 BGD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 빼라. 아! 뭐에서 빵 터진 거지? 뭐에서 빵 터진 거지? C 빼기 BGD야? C가 꼴찌점이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창피해.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 줄게. 어디가 밑면인지 잘 봐야 돼. 어디가 밑면인지. 그러면 또 그 어디가 또 높이로 잡을지도 잘 봐야 되고. 높이로 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뭐, 직각. 직각 볼 줄 알아야 돼. 원뿔의 부피 895번. 대표용 하나씩만 볼 거야. 나머지는 니들 하고. 895번 봅시다. 895번.
899번. 밑면에 반지는 길이가 4인, 원뿔의 부피가 48파이트, 3제곱센티미터. 원뿔의 높이를 갖다 구하죠. 뭐, 그림 없는데, 그림 그리고 해도 되고, 어? 아니면 안 구해도 되는 게, 뭐, 공식 다 아니까. 48파이는 어떻게 나? 3분의 1, 뭐, 뭐, 대답 안 하는 것 봐. 오. 부피. 기둥 부피의 3분의 1. 기둥 부피의 3분의 1. 알겠죠? 기둥 부피의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라고 그랬으니까 기둥. 반지름 길이가 4니까 밑넓이가 얼마? 16파이죠. 곱하기 높이 알아 몰라? 높이 모르니까 뭐라고 잡을까? H. 이런 식으로. 됐어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 기둥 부피의 3분의 1. 됐어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이랑 16파이랑 안 나눠주니까 3분의 16파이로 계산하면 돼. 그렇지만 양변에 얼마 곱해? 3 곱해버려. 양변에 3 곱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 140? 4 파이 나오겠죠. 왜 그렇게 찾아? 16파이 곱하기 얼마? H 나오니까 얘 파이 없애버리고 144를 16으로 나누면 열심히 나누면 돼요. 9가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럼 H는 9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식 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식 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뿔대의 부피다라고 하는 거야. 뭐 그림 위에 거 같은 거 보지 말고 뿔대의 부피.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요. 그렇지. 큰 뿔에서 작은 뿔 빼버리면 된다. 큰 뿔에서 작은 뿔 빼버리면 된다. 됐어요? 식 얘기합시다. 큰 뿔 부피 얘기해보자. 시작. 큰 뿔 부피 얘기합시다. 시작. 3분의 1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H니까 10이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9파이 후딱후딱 안 나와? 곱하기 5. 원의 공식, 뭐 원, 둘레, 원, 넓이 구하는 공식 머릿속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 숫자 안 보여? 후딱후딱 나와야지. 식 쓰면서 할 건데 이것도 천천히 해버리면 시간 더 걸리잖아. 후딱후딱 나와. 후딱후딱 날아버리면 얘 얼마야? 120파이. 나는 얼마야? 75파이. 그 다음 거 뭐 물어볼지 뻔히 알면 후딱후딱 가야지. 이놈의 식 답은 얼마? 105파이. 그렇지. 내가 잔소리하고 있을 때 니들 머릿속에 계산하는 그런 느낌 좋다 이거. 에? 902.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회전 생길 때 시킬 때 회전하는 제 건넓이를 구하시오. 건넓이래. 회전치 시키면 뭐가 나와? 원? 뿔 나오겠죠. 원뿔 나오겠죠. 원뿔 나오겠죠. 원뿔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원뿔 나오겠죠. 원뿔에 뭘 구하래? 건넓이 구하래. 원뿔에 건넓이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모서는 길이는 얼마입니까? 13 나오고 밑면에 반지는 길이는 6 나와버리니까 후딱 얘는 얼마나? 12파이가 나오죠. 14지 마시고. 알겠죠? 둘레 길이 물어보는데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회전체 건넓이라 생각. 밑넓이는 어떻게 나와요? 36파이. 그 다음 옆넓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10풀로면 2분의 1 13 12파이다. 그럼 얼마야? 6이니까 78파이다. 그러면 전체는 또 밑면에다 두 배 하지 말고 모양 보고 얘기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110. 얘 가 안 가? 얘 가? 그 다음 몇 번? 906번. 도형의 건넓이 갖다 구하래. 건넓이는 구할 때 이렇게 잘라주지. 잘 생각해야 돼. 둥근 면 구하고 평평한 면 구해. 둥근 면 구하고 평평한 면 구해. 근데 이 도형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둥근 면은 둥근 면만. 둥근 면은 전체 구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이야. 4분의 3이야. 4분의 3이야. 4분의 3. 얘는 몇 분의 몇이야?
둥근면은 8분의 7이야. 위에 거 4개, 밑에 거 4개. 그 중에 하나 뺀 거. 얘는 위에 거 2개, 밑에 거 2개, 그 중에 한 개 뺀 거.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둥근 면, 그 다음에 평평한 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식 확인부터 할게요. 일단 외웁시다. 구의 겉넓이는요, 구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는 길이 R이라고 잡았을 때, 이 넓이의 몇 배? 4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넓이의 몇 배? 네. 4배. 시작. 4파이 R 제곱. 봐봐. 구 겉넓이, 구 둥근 면의 겉넓이 얼마? 4파이 R 제곱이야? 4파이 R 제곱이야. 공식부터 외워. 왜 나왔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공식부터 일단 외워. 이 안에 사람들은 구의 부피야. 구의 부피는 어떻게?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따라해 봐. 시작. 3분의 4파이 R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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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4파이 R 제곱. 겉넓이는 뭐라고? 4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알겠지? 이 도형의 겉넓이 구하래. 도형 있는 거 보고 얘기하면 돼. 공식 같은 거 없어. 알겠죠? 공식 같은 거 없어. 공식 같은 거 없어. 있는 거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둥근 면 얘기해. 3분의 곱하기. 둥근 면? 둥근 면? 4파이 R 제곱 곱하기 4분 예술의 종을 4분의 3 이게 가는 거. 그 다음 더하기, 더하기지? 빼는 거 아니죠? 더하는 거죠? 네. 그 다음 평평한 면인데? 어머 세상에 평평한 면? 자파티를 볼까? 오케이. 자파티를 볼까? 자파, 툭! 자파티를 볼까? 툭! 자파, 자파티! 뭐 나와? 원. 49판. 이해 가야 안 가요? 뭔 말인지 이해 가? 둥근 면, 그 다음 평평한 면. 알겠어요? 둥근 면, 그 다음 평평한 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2cm인 반구의 겉넓이다 라고 했어. 지름의 길이가 12cm인 반구의 겉넓이. 지름의 길이가 12cm인 반구의 겉넓이. 반구의 겉넓이. 구의 겉넓이 어떻게 구해? 겉넓이야? 4파이 R 제곱이야? 반구면, 둥근면은? 2분의 1 하면 2파이 R 제곱이지? 그지? 거기다가 평평한 면 뭐야? 원이죠? 뭐 2파이 R 제곱에다 파이 R 제곱도 하니까 뭐가 나와? 3파이 R 제곱. 이거 3파이 R 제곱이야. 반구의 겉넓이는 공식이에요. 3파이 R 제곱. 근데 외우지 마. 보고 얘기하면 돼. 알겠죠? 둥근 면 얘기해 볼까요? 4파이 R 4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쓰고 계산하면 돼.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일단 공식부터 외우시면 돼요. 부피가 몇 번이냐? 여기 있냐? 네. 부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부피 한번 얘기해 봅시다. 909번이야. 909번. 부피.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일단 왜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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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일단 선함. 그럼 이거는, 이 도형의 부피는 뭐랑 더하면 돼? 반구 부피랑 원기 등등. 무슨 말 하는지 약간. 아주 좋아. 그러면 원기둥 부피부터 한번 구해볼까? 원기둥 부피 한번 씩 불러볼까? 시작! 9파이 곱하기 7이죠. 더하기 이게 원기둥 부피죠. 네. 그 다음 반구지. 네. 반구죠. 반. 반. 네. 반. 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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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9의 부피. 3분의 4파이 R 세제곱. 27이라고 써도 되고 괜찮아.
난 습관이라고도 이렇게 쓰는 거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니까 2파이로 9파이랑 18파이가 나올 거예요. 얘가 가야 안 가야? 63파이에다가 이렇게 있는? 알아서 이렇게 있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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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지. 응? 됐어요? 아이고야. 이거 원뿔 부피가 같을 때라고 한다면 6 세우면 돼. 6 세. 6 세워볼까? 6 세우자. 6 세우자. 이거부터 해볼까? 얘 부피. 얘 V1. 시작. V1이 4에요. 3분의 얘 뿔. 얘 V1. 얘 V2. 3분의 그렇지. 3분의 1부터 선생님 말 잘 듣는다. 아이고 잘 듣는다. 아이고 착하다. 복 받을 거야 이 새끼들.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6파이 36파이 곱하기 H죠. 모르니까 A 모르니까 H. F1 그 다음 여기 망설이지만 왜 망설여.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16 이렇게 나와버려. 아 6 세제 곱하면 216 나. 이렇게 해서 나왔나? 네. 파이팬이 앞에. 뭔 말 하는지 이해 가. 이해 갔어? 재밌겠지? 좋아요. 대답 잘해줘야 돼. 그 다음 이런 것도 913번도 다 보면 이거 꼭 갖고 이제 세우는 거야. 반지름 길이가 9인 쇠구슬 한 개를 놓여갖고 반지름 길이가 9인 쇠구슬 한 개를 녹여갖고 어? 그걸 조금 떼다가 어떻게 조그맣게 3cm짜리 똥 모양 만들고 3cm짜리 똥 모양 만들고 그 똥이 몇 개 있냐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생각해봐. 여기 9cm짜리인데 여기 3cm짜리 근데 몇 개인가 있겠지. 이거 떼다가 이거 싹 녹이면 이거 녹인 거 양만큼 나오겠지. 한마디로 뭔 말이야. 이 새끼 부피랑 이 새끼 부피는 같다는 얘기잖아. 아 반지름 길이가 9cm짜리의 부피 1하고 반지름 길이가 3cm짜리의 부피 2는 서로 어떻다? 같구나. 근데 얘가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 몇 개인가를 곱해야지 여기는. 맞잖아. 한 개끼리 한 개끼리 같지 않을 거니까. 식 한번 세워볼까? 보니까 3분의 4 파이 R 4 3제곱은 근데 왜 쓰는지 보여야 돼. 3분의 4 파이 R 3제곱 곱하기 몇 개? 이렇게. 요거 삭 요거 삭 나쁘란 말 얼마나 27 남지? 333 남을 테니까. 아, 그래서 쓰는 거야.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몇 개 나와요? 27. 그래서 식스라는 거야. 그 세제곱 귀찮잖아. 식스는 게 낫지. 그럼 총 27개지. 그럼 여기서 문제. 반지름 9짜리 쇠구슬하고 반지름 3짜리 쇠구슬 전체 겉넓이를 비교했을 때 몇 대 몇일까? 1대 3. 겉넓이는 몇 대 몇일까요? 1대 8. 겉넓이는? 잠깐만. 겉넓이는 1대3 나오겠네. 아, 말했는데. 어, 1대3이 나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반지름 길이 9cm짜리 쇠구슬하고 반지름 길이 3cm짜리 쇠구슬하고 그 몇 개인가 모인 거 그거 그 쇠구슬 다 이렇게 겉넓이를 재면 얘쪽에 겉넓이가 넓겠냐? 얘쪽에 겉넓이가 넓겠냐? 왼쪽 오른쪽에 왼쪽이야. 오른쪽이 더 넓지. 쪼개졌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 겉넓이 실제로 구해보면은 얘는 얼마나 4 파이 R 제곱 4 파이 R 제곱 아까 27개.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개수는 부피를 이용해서 구하고 겉넓이의 비를 구하라고 하면 부피 이용해서 개수 구하고 겉넓이 들어가야 돼. 여기 4파이 4파이 싹 다 약분 돼버리고 얘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9. 얘는 9 이렇게 나와. 1대 3. 1대 3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 내가 얘기한 적 있었잖아. 그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얼음 줄 때 똑같은 부피라도 자기 쪼개주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많아 보이는 거 아니라? 네. 음료수가 빨리 시원해지라고. 왜? 단면적이 넓잖아. 뭐만 인지 해봐. 대신 빨리 먹겠지. 어, 그렇게 해서 얼음 똑같은 부피라도 잘라서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봐. 어,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그 다음 몇 번? 회전체 앞면은 뭐가 나와? 구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의 건널기. 4파이어즈. 구의 부피는? 3파이어즈. 어,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식 외우고 식 쓰면 돼. 그대로 식 쓰면 돼. 자, 회전체 건널비로 구하였으니까 구의 건널비로 구하면 되겠죠? 네. 어, 반, 오른쪽 그림은 넓이가 50파인 반원이래. 이 50파인 반원은 요거를 반지름 길이 R이 궁금한 거잖아, 지금? 네. 그죠? 어, 그럼 50파인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반원이네? 50파이니까 반원이네? 반원 어떻게 나와?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주면 100이지. 25가 아니라 파이 파이 날려주면 R 제곱은 얼마? 100 나와버리니까 R은 얼마야? 10. 원래는 마이너스 10도 있지만 도형의 길이니까 음수는 빼는 거야. 마이너스 10도 제곱하면 100 나오잖아. 그래서 R 길이는 얼마야? 얘가 10인 거야. 얘 강한가? 그리고 나서 회전체 건널비를 구하였으니까 9의 건널비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4파이 뭐야? R 제곱이라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제 가한가? 앞에서 식 쓰는 게 되고 미지수 잡는 게 되고 활용 부분에서 그게 되잖아? 도형 부분에 식 쓰고 잡는 거야? 1학기 게 되는데 2학기 게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지수에 잡고 미지수 잡고 식 쓰는 거 되면요 2학기 거 다 됩니다. 2학기 거 다 돼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애. 선생님 50파이에다가 선생님 50파이에다가 2 곱한 다음에 파이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곱돼서 뭐 숫자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애들은요 계산이 복잡해지면 놓쳐요. 걔네들 실수를 할 수 있고 식 세우라고 모르는 거 미지수 잡고 무슨 말 하는지 강한가. 이거를 1학기 때 주구장창 연습했던 거니까 선생님 말 듣고 해라. 알겠죠? 식 잡아라. 여긴 식 잡는 거다. 답만 구했다가 다가 아니라 모르는 거 미지수 잡고 식 쓰라고. 식 써서 갖고 와. 식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본다, 확인한다, 안 한다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식스라고 스스로. 알겠니? 917번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거 딱 보면 뭐 요거는 개념 부분에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실험을 통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다 그랬어? 실험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랬어? 이게 뭐하냐 지금? 실험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랬어. 실험을 통해서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쓴 거야. 기구뿔이야, 기구뿔. 기구뿔이야, 기구뿔. 기둥 9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됐어요? 기둥이라는 거에 부피를 1이라고 쳤을 때 9의 부피는 그 1의 몇 배라고 그랬어? 3분의 1배. 3분의 부피야. 3분의 2배. 2배잖아. 뿔은 3분의 1배잖아. 그럼 양항에다 3을 싹 다 곱해버리면 3대 2대 1 나오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있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얘가 원기둥이야. 각기둥이 아니라고. 얘가 정립면체 각기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려나 모르겠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그림 중에 실제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정립면체 있습니다. 여기에 꼭 맞는 정립면체가 있어. 여기에 꼭 맞는 뿔이 있어요. 사각뿔이. 그림 이해 가죠? 그 다음 여기에 꼭 맞는 뭐가 있는 거야? 구가 있는 거야. 그림 이해 가? 요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런 그림. 이거랑 얘랑 같다고 보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요. 얘는? 얘는? 사각뿔은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 맞아요. 9가 아니에요. 이건 계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9가 아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9는 계산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랑 그림들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고 요거 딱 봐봐. 이때 구 한 개의 부피다. 이게 쓰레기 같은 문제니까 됐고. 아유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뭐 남아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거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923번 같은 경우에서는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전기도 펼쳤을 때 A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B까지 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A에서 B까지 가면 되잖아요. 장난하냐? 네.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그럼 최단거리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직선으로 찍 그으면 되는 거야. 이건 중3에서도 나오니까 알아놔라. 뭔 말인지 알겠어? 뭐 나머지는 뭐 좀 쉬워요. 요 929번만 좀 조심하시면 돼. 929번. 929번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내가 지금 빗금 쳐주는 빨간색 시뻘건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밑면으로 잡으면은 큰일 나죠. 왜? 상상을 해봐. 뭐가 안 될 것 같아? 높이. 그렇지. 좁혀진다 생각해봐. 얘가 밑면이야. 높이 안 나오겠지. 높이 니들이 무슨 소리 구하려고. 못 구해.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지만 못 구하니까. 알겠죠? 그럼 얘를 밑면으로 잡으면 안 돼. 그럼 다른 면을 밑면으로 잡으면 되겠죠? 저거. 그 나머지 2순위. 2순위는 니들이 이제 니들이 볼 수 있겠지. 이제 보이겠지 뭐 설마. 설마 이걸 잡질 않겠지 이 새끼들이. 그치? 가장 작은 거. 그러면 될 거고. 나머지는 뭐 괜찮네요. 문제. 좀 보니까 아 뭐 즐거운 문제들도 있어 보이고요.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940번. 그렇지. 그림이 없을 리가 없죠. 940번 중요한 그림인데.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여기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니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 그 다음 여기 942번. 아 이것도 조금만 이해해보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이해를 이렇게 어? 생각을 조금만 해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심화 과정에서 이게 해봤었던 거야. 뭐냐면 봐봐. 생각을 한번 해볼까? 밑면에 둘레에다가 끈을 내가 감았어.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감았어.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여기 딱 잡고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풀렀어. 뺑글뺑글 돌아서 이렇게 간 거야. 원기둥 이거 원뿔 두르면 씨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았더니 이리로 왔어. 끈이 딱 맞게 풀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휴지 길이랑 이거 휴지 길이랑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지? 이해가? 여기다 끈을 묶어. 그리고 끈 잡아. 돌려 풀어. 풀리겠지. 이렇게 쭉 풀려. 쭉 풀리는 거야. 쭉 풀렸더니 한 바퀴 돌렸더니만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 다 풀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밑면에 둘레나 이거 한 바퀴랑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야. 두 바퀴 돌렸더니만 왔어. 그럼 뭔 뜻이야? 밑면에 둘레 두 바퀴랑 두 바퀴 돌려서 왔다는 거야. 밑면에 둘레 두 바퀴랑 이 원의 둘레랑 어떻게 같다는 얘기지. 뭔 말하는지 이해 가? 뭔 말하는지 이해 가? 그렇게 놓고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뭐 요건 그렇게 놓고 문제 풀면 돼요. 요런 것들만 딱 할 때 제외한 빈 공간의 부피다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 간단하게 기둥 부피의 몇 분의 몇이 비어있는 거야? 3분의 1이지. 3분의 2가 기둥 부피, 저기구나. 구의 부피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해가 있어?